자, 11강 프랙티스 1. 원래 문제 이게 우리 연결 추론 문제 풀고 있다 그랬지? 근데 여기 쪽 문제로 뭐가 들어있냐면 문법 문제가 들어있어. A랑 B랑 틀린 곳을 고치라는 이쪽 문제가 들어있어요. 봅시다. 일단 연결 추론 어떻게 한다 그랬어? 빈칸이 들어있는 문장이랑 그 앞에 문장만 읽으면 된다 그랬지? 1번이 답이라면 앞뒤 문장 관계가 역접이야. 그지? A가 A에 만약에 however가 들어가야 되면 B는 does가 뭐죠?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앞뒤 문장에 나타내면 답이 1번인 거지. 그런 식으로. 그러나 대신에 따라서 따라서 3번 같은 건 답이 아니겠다. 둘 다 똑같은 거야. 따라서 따라서 4번 게다가 대신에 5번 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nevertheless는 however나 똑같은 말이야. nevertheless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니까 그러나야. however랑 거의 같은 말이야. 오늘 세 문제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As you know,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as가 접속사로 사용됐네. as가 접속사일 때 뜻이 많은데 여기서는 처럼, 같이 이렇게 쓰인 거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many sports injury. injury가 뭐야? 단수형이 이거야. 부상이지. 명사로 부상. 같은 말로 wound도 돼. wound. injury. 그거의 복수형이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스포츠의 부상들은 are treated. 수동태를 해야 돼. 부상이 좋아. treat은 치료하다. 부상이 치료해? 치료되어져 있지. are treated. 우리 손흥민 선수가 지금 햄스트링 부상이잖아. 햄스트링이 뭔지 알지? 뒤허벅지 근육. 거의 파열돼가지고 지금 부상 중이란 말이야.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스포츠 부상들은 are treated. 치료되어진다. with 뭘로? ice packs. 얼음주머니로. 팩이 뭐야? 동사일 때는 채워넣다고 명사일 때는 팩이 뭐니? 팩이 여기서 뭐 주머니 이런 뜻인데 팩이 이삿짐 같은 그런 짐이라는 뜻이잖아. 팩. 그치? 뭐 포장 이런 게 팩이란 말이야. 항상 얘기하지만 첫 번째 문장에서 뭐가 등장해? 그 글의 소재가 등장하는 거야. 이 글의 소재는요 스포츠 경기에서의 부상과 그 다음에 아이스팩이란 말이야. 아이스팩하고 저 스포츠의 부상이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 The initial impact. initial이 뭐야? 처음의, 최초의. first의 뜻이야, initial은. 최초의 영향. of the ice. 얼음의 최초의 영향. 왜 스포츠 경기에서 부상당했을 때 얼음팩을 부상부에 갖다 대잖아. 그치? 그랬을 때 그 얼음의 역할이 뭐냔 말이야. 얼음의 첫 번째 영향은. 임팩트가 좋아야 is가 동사고 동사 뒤에 어떻게 또 동사가 올 수 있어? 올 수가 없잖아. 이게 주격 보호자리잖아. 그치? 주격 보호자리에 동사가 오려면 그 동사는 명사화 돼야 돼. 어떻게? 투부정사 아니면 동명사로. 투리뉴스 하거나 투부정사 하는 게 더 좋아요. 투부정사로 하거나 아니면 동명사로 하거나 둘 다 되는 거야. 투리뉴스 또는 리듀싱 이렇게 고쳐야지. 부정사나 동명사는 명사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고쳐야지 맞는 거야. A번 그게 틀린 거야. 그 얼음의 첫 번째 영향은 줄이는 거야. 뭐를? The inflammation. 염증, 감염. 동사가 inflame이야. inflame. 요게 동사거든. 요게 감염시키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감염이란 말이 뭐야? 바이러스를 옮긴다는 뜻이야. 감염시키다. inflame의 명사가 inflammation이야. 이 문제는 어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제일 커. 어휘 주의해야 돼. 그 다음 문법 주제 나올 수도 있고요. 어휘하면 주제가 나올 거야. 연결어 문제였으니까 연결어 문제는 안 나오겠고 배열이나 삽입. 자, 낼 게 많지. 출제 가능성 높아. 근데 어렵진 않아. 오늘 세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출제 가능성이 높은 그런 문제들이야. 그럼 여기서 얘들아, 이거 어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 어휘 문제가. 줄이는 거다. 줄이다의 반대한 말은 뭐야? 증가시키는 거, 늘리는 거잖아. 이 자리에 만약에 increasing 아니면 to increase 이런 식으로 to 부정사 동명사형 들어왔어? 그러면 의미가 반대가 되니까 틀려.
얼음의 최초의 영향은 그런 염증을, 감염을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또 뭘 줄여? Resultant, result의 형용사. result가 뭐야? 동사로 비롯되다. 그치? result가 명사는 결과지만 동사로 결과가 뭐가 되다잖아. resultant 하면 결과적인 그 말이야. swelling, swelling은 붓다라는 뜻이야. 결과적인 붓기. 어? 근육이 손상되면 붓는단 말이야. 발목 같은 거 얘들아 이렇게 격지로 막 붓잖아. 그치? 어? 그 결과적인 그런 붓기. 염증과 이런 붓기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얼음을 대부로써. 어떻게? by 보면서 by shrinking. 수축시킴으로써 blood vessel, 혈관을. 얼음을 딱 거기다 대면 혈관이 있잖아. 줄어든단 말이야. 차가우니까. 차가우면 줄어들잖아. 더우면 늘어나는 거고. 그치? 전체 다음에 아인자. 전체 다음에 아인자. 이 동명사랑 shrinking이랑 slowing이 병렬된 거야. by란 전체의 목적으로 원. 그리고 슬로잉도 저 바이의 목적어니까 뭐뭐 함으로써라고 해석해야 돼. 그 엔드로 병렬된 거야. 소등 부사고요. 그 여기 바이가 생략된 거야. And so by slowing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등위 접속사는 앞과 뒤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다 생략할 수 있다고 했잖아. 수축시킴으로써 그리고 따라서 slowing 어? 속도를 저하시킴으로써 이렇게 반영할 거 되게 많지. 그러면 수축시대 반대말은 팽창시키다란 말이야. expand가 반대말이거든. expand가 반대말이고 expanding 팽창시킴으로써 얼음을 혈관에 갖다 댔을 때 혈관이 팽창해? 차가우면 뭐든지 차가우면 움츠러드는 거야. 니네 추울 때 어때요? 미출 때 움츠러들잖아. vessel이 그릇이야. 피를 담는 그릇이 혈관이죠. 혈관을 수축시킴으로써 그리고 따라서 속도를 저하시킴으로써 slowing down. slowing down의 반대말은 뭐야? speeding up이야. speed up. speed up. speed up. 여기를 비우려고 그냥 끈적끈적하네. 날이 후끈하다. speeding up 하면 안 되는 거야. 뭐를? rush, solid을. rush가 동사랑 명사랑 똑같아. rush가 뭐니? 급히 달려가는 거잖아. rush가. 서두르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 solid이란 뜻이야. solid. blood, 피의 solid을. to the area. 이 사이는 부위겠지. 그 부위. 부상 부위겠지. 부상 입은 그 부위로 혈액의 쏠림을 저하시킴으로써. 그렇게 하면 피가 갑자기 확 쏠린단 말이야. 그래서 붓는 거거든. 얼음으로 이렇게 부상 부위를 갖다 이렇게 대면서 대면 혈관이 수축돼. 그러면서 그쪽으로 갑자기 피가 확 쏠리지 않게끔 한단 말이야. 어휘문자가 나오면서 제일 커. 그 다음 주제야. 그 다음 A란 말이야. 합입. The body. 우리의 몸은 또한 has an opposite reaction. 정반대의 그런 작용을 갖는다. reaction이 반응하냐. 몸은 정반대의 반응을 갖는다. 그랬어. 그러면 얘랑 얘가 반대라는 거니까 A 들어간 말은 그러나지 뭐냐? 그러나. 그러나가 들어가야 되겠네? 그 다음 opposite. 아퍼시드 반대말이 뭐야? same이잖아. same. same. 똑같은. 아니 뭐 유사한. similar. 이런 게 아퍼시드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몸은 또한 정반대의 반응을 가져. 뭐에 대해서? to the cold. 그 차가움. 그 차가움에 대해서. 차가움의 반대말은 뭐야? 따뜻함이잖아. warm. 그 차가움에 대한 정반대 반응을 갖는다. 자, 여기 상처 부위를 차갑게 해, 차갑게 해. 우리 몸은 있잖아. 정반대 반응을 하는데. 네임리, 즉, 다시 말해서, 네임리, 즉, 다시 말해, 즉, 다시 말해서, to send, 보내는 반응을 한단 말이야. 이때 to 부정사는 reaction을 꾸며주는 거야. to send, 보내는. extra blood, 여분의 그런 혈액을 to the chilled, chill이 뭐야? chill이? 몹시 차가운 걸 추리라고 하는 거야. 동사할 땐 냉각시키다. 이거 냉각된이지. 냉각된. 냉각된. 그러니까 여길 만약에 가열된. warmed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어휘문자로 봤을 때 제일 크다. 여분의 그런 혈액을 그 냉각된. 얼음을 됐으니까 그 냉각된 그런 부위로 여분의 피를 보내는 그런 정반대의 그런 반응을 갖는다. 왜 그래? to warm it up. 그것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치? 이 시간이 키는 건 뭐야? 바로 냉각된 그런 부분. 여기 차갑게 해. 그럼 뜨거운 피가 그로 가는 거야.
몸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밑줄 왜 쳐놨냐면 동사랑 부사로 이루어졌는데 목적어가 대명사잖아. 웜업 이래야지 이거를 어떻게 내? 웜업잇 이렇게 된단 말이야. 동사랑 부사는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 대명사 목적어를 사이에 집어넣어줘야 돼. 어? 웜잇업 해야지 웜업잇 하면 안 돼. 그것을 냉각시키기 위해서 또 여기를 갖다가 또 어휘로 cool it down. cool it down. 그럼 어휘가 반대가 되는 거죠. 다시 어떤 상처에 부상을 입었어. 여기가 격질렀어. 발목이 부러졌어. 그러다 빨리 얼음팩을 댄단 말이야. 그치? 그럼 왜 얼음팩을 댄? 그 부분에 그런 혈관을 수축시키려고. 혈관이 늘어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때. 그러면 우리 몸에서 여기가 차가워지니까 여분의 따뜻한 피를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따뜻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된 거야. 이 문장의 위치. 그래놓고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준 거야. 괄호 안에다가. 당신은 may have noticed. may라는 조동사 뒤에 완료동사를 쓰면 may 다음에 have 부피가 오면 뭘 나타내? 과거의 불확실한 추출을 나타내. 과거에 뭐가 있었을지 모른다. 당신은 과거에 목격했었을지도 몰라. May have pp. May라는 조동사 뒤에다가 완료동사를 쓰면 과거의 불확실한 추출이 돼. 이건 어떤 식으로 구분될 수 있냐면 May 자리에다가 should 같은 걸 주는 거야. should have pp는 후회가 되는 거야. 뭐가 했었어야 했는데. 과거에 뭐가 했었어야 했는데. 너는 목격했었을지 모른다. 넌 목격했었을지 몰라. This phenomenon. 이 현상을. 여기 밑줄 쳐 있었죠. 이 현상이 뭘 가리키냐. 이거. 이 현상이 뭐야. 하루 있잖아. 추우면 우리 몸이 추울 때 있잖아. 그 추운 부분으로 따뜻한 피를 이렇게 보내는 거란 말이야. 너는 이 현상들을 이 현상을 단수죠. 이거의 복수형이 phenomenon이야. 이 현상을 목격했을지 몰라. 직접. 제기대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있지 않죠. 제기대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 제기용법. 지금 목적어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이건 강조용법이야. 생략해도 돼. 주어를 강조한 거. 주어를 강조할 때는 주어 바로 뒤에다가 제기대명사 써도 되고 이렇게 그 절의 끝에다가 붙여도 돼요. 주어를 강조한 거. 네가 직접 이때 요새는 직접 친히 몸소 in person입니다. 네가 직접 이 현상을 주목했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이렇게 제기대명사 쓸 수 있는데 강조용법으로 여기다가 그냥 you. 이건 안 돼. 제기대명사로만 강조할 수 있는 거야. 다른 대명사도 안 되는 거야. 네가 직접 친히 이 현상을 목격했을지 몰라. 뭐 했을 때? 네가 have, 현재 완료죠. 경험을 나타내. 네가 매우 차가운 손을 가지고 있었을 때 겨울에 손이 몹시 추워. 그럼 어떻게? 추워. 그럼 어떻게? 네가 가만히 있어? 주머니에 손을 넣잖아. 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따뜻한 혈액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여기가 차갑잖아. 손만 차갑지. 그 이 부분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따뜻한 데다 따뜻한 곳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지. 핫팩. 그래서 핫팩이 필요한 거 아니야. 주머니. 자, 이 문장도 삽입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지시어 때문에 이 현상이 바로 위에 있는 거. 우리 신체 특정 부위가 차갑잖아. 그러면 우리의 몸은 그 차가운 부위를 갖다 따뜻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렇게 반한단 말이야. 그 자기도 모르게 주머니 속에 손을 넣는 거야. As soon as 접속사예요. 뭐뭐 하자마자. 네가 came inside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추우니까. 아니면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warm. 그래? 여기 잘못됐네. 시제가 과거인데 지금 전체가 다 과거인데 여기만 현재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제가 틀렸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네. 네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 밖에서 밖이 추우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너의 두 손을 그렇게 따뜻하게 했을 때 하자마자 데이. 데이가 뭐야? 네 두 손은 네 두 손은 seemed 보였어. seemed 하면 to 부정사가 주격 보야. glow야. glow가 아니라 glow는 빛이 나다라는 뜻이야. 빛이다. 명사로 빛. glow는 명사로는 빛. 동사로는 빛나다, 광채가 나다 그런 뜻이야. 자, 손을 따뜻하게 하자마자 그것들은
과인한 것처럼 보였다가 뭐야? 생기가 돌다라는 얘기지. 그치? 저서 들러오는 생기가 돌다라는 얘기야. 화해서 이제 추웠는데, 차가웠는데, 허했지. 추우면 그냥 콜 화해잖아. 따뜻하게 안으로 들어왔어. 아니, 뭐, 손을 따뜻하게 대폈어. 그럼 뭐야? 혈색이 돌아온다는 얘기지. 저서 불러오는 혈색이 돌아온다라는 얘기를 쓰인 거야. 그래. 자, 인사이드의 반대말은 아웃사이드예요. 추운데 바깥으로 나가면 돼. 여기를 came outside 아니라, 어? 만약에 went outside. 바깥으로 나가. 여기까지 다 주겠지.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를 바깥으로 나가 went outside. 자, 그렇죠? warm을 갖다가 chill 차갑게 해, cool 차갑게 해. 안 되겠지, 그치? 어. 그것들은 빛이 나기 시작한다. 생기를 돌기 시작한다. Fortunately, however, 여기서 연결어 왔어. 연결어 문제인데 여기다 연결은 안 좋네. 이 문자도 네모. 그러나 운 좋게도 자, 왜 여기다 그러나 했을까? 왜? 자, 다시 한번 봐. 상처 입었어. 여기가 겹질렀어. 부러졌어. 붓기 시작한단 말이야. 피가 급격히 쏠리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얼음을 딱 대서 피가 급격하게 쏠리지 않게끔 한단 말이야. 차가워졌어. 근데 우리 몸은 우리 몸의 일부가 차가워지면 따뜻한 피를 보내려고 한단 말이야. 따뜻한 피가 이렇게 와. 근데 다행히도 그 따뜻한 피가 급격하게 가는 게 아니야. 어떻게? 천천히 간단 말이야. 니네 막 되게 손실했을 때 주머니에 바로 산 놈 바로 따뜻해져? 아니잖아.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운 좋게도 갑자기 쏠리면 안 되겠지. 갑자기 쏠리지 않도록 얼음을 댄 건데 얼음을 대서 또 갑자기 쏠리면 되겠어? 그러나 운 좋게도 우리의 몸은 본에 이 따뜻한 피를 천천히 보낸단 말이야. 그 부위로 만약에 빨리 보내면 또 붓거든? 그 부위로 본에 따뜻한 피를 warming blood cooling chilling 그레이저리 뭐야? 점차로 단계적으로 그 말이거든. 단계적으로 여기를 만약에 급격하게 rapidly 빠르게 fast 빨리 이렇게 하면 틀린단 말이야. fast는 이 자체가 부사야. 천천히 gradually 천천히 급격하게가 아니라 significantly 이것도 다 급격하게가 안 돼. 그래저리 천천히 조금 조금씩 단계적으로 그 부위로 따뜻한 피를 보낸단 말이야. 다행히도 without 전치사니까 ing, ing 초래하지 않고 다시 붓기를 초래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다시 붓지 않단 말이야. 지금 부으려고 그래. 지금 다쳐서 거기다가 붓지 못하게 피가 급격하게 쏠리지 않게 얼음 주머니 됐어. 그지? 그 피가 이제 그 혈관이 이제 뭐야 수축되니까 피가 급격히 안 흐른단 말이야. 근데 우리 몸은 한 곳이 차가워지면 그걸 갖다 똑같이 평균적으로 따뜻하게 하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른 따뜻한 피를 보낸단 말이야. 근데 다행히 이때는 피가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re-swelling 다시 그 붓질 않아. 조물주가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야 우리 몸을. 요 문장의 위치. 그 다음 여기 연결하고 또 있었어. 결론 따라서겠지 뭐. 따라서 순서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 이 유형 자체가 연결의 유형 자체가 순서 문제로 내기에 좋게끔 돼 있어. 따라서 스포츠 의사들은 피셔는 정확하게 내과 의사야. 피셔 그래. 스포츠 의사들은 has given 주어 왔어. his patient 그의 환자에게 patient가 명사일 때 환자야. 형용사 때 참을성 있는 이고요. 기분 수요동사잖아. 그의 환자에게 the best, 최고의 것을, 즉 최고의 치료를 주어온 거야. All words, 모든 그런 세상의 최고의 것. 그럼 얘들아, 모든 세상의 최고의 것, 얘는 뭘 가리키는 거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아이스팩이지 뭐야? 아이스팩을 이렇게 표현한 거야, 얼음찜질을. 세상에서 최고의 것을 그의 환자에게 그동안 주어온 거야. 이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어? 이렇게 그 선수들이 다치자마자 얼음팩부터 얼음찜질부터 하는 거란 말이야. 즉 여기 있네. 즉 reduced 감소된 붓기, 그치? 그 감소된 염증. 하지만 increased 증가된 흐름. 뭐 큐러티브는 큐어 형용사야. 치료하다잖아, 그치? 치료하는 그런 혈액의 증가된 흐름. 어? 붓기랑 염증은 감소시키고 그 대신에 치료를 위한 그런 피해, 플로우, 흐름은 증가시킨다 그 말이지. 그러기 위해서 뭐야? 그게 바로 아이스팩의 작용이란 말이야. 아이스팩의 작용. Reduced를 여기를 Increased. 반대로 여기를 Reduced. 여기를. 아니 그럼 이거 Decreased. 이렇게 추겠지. Best의 반대말은 뭐야? Worst고요. 뭐 이거 너무 당연한 거고. Best는 제일 좋은 거, Worst는 제일 나쁜 거잖아. Worst는. 아, 낼 거 많잖아. 어휘 내기 좋죠. 그 다음에 순서 내 문제 내기 좋지. 주제는 뭐야? 주제는. 일단 원래 주어진 문제부터 풀고요. 그 답은 그러나 따라서였고. 어법에 맞는 건 reduce를 to 부정사나 동명사로, to reduce나 reducing으로, warm을 지제에 맞춰서 warm드로, 그치? This phenomenon이 가리키는 거 아까도 얘기했잖아. 우리 신체의 부위가 차가워지면 그쪽으로 있잖아. 따뜻한 피를 갖다 공급하는 거 그거였죠. 자, 그럼 주제는 뭐야? 주제는 첫 번째 문장이 주제가 제일 잘 드러나는 문장이거든. 첫 번째 문장 다시 봐요. 여기 많은 스포츠 부상들은 얼음팩으로 치료된다. 여기서 답을 낼 수 있단 말이야. 얼음팩에 뭐야 얘들아? 얼음팩에 있죠, 그치? 얼음팩으로 스포츠 부상들을 갖다 치료하는, 특히 스포츠도 아니래도 치료하는 것에 있죠. 아니면 그냥 뭐 얼음팩의 뭐 작용, 기능, 뭐 이거 역할도 괜찮은데 the benefits, the advantages. 이점. 뭐의 이점이야? 치료하는 것의 이점이죠. treating. 뭐를? sports injuries. 스포츠는 뭐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얘는 뭐 굳이 안 써도 돼요. injuries. 부상들을. 부상들을 치료하는 것의 이점이야. 꼭 들어가야 될 게 이거지? with. 뭘 가지고? 아이스팩을 가지고. 아이스팩스. 얼음주머니를 가지고 이런 부상을 치료하는 것의 이점. 왜 부상은 얼음주머니로 치료하는가? 그것도 괜찮아. 이유도 괜찮아. 알았니? 여길 갖다 꼭 배너프 대신에 이즈. 이유잖아도 reason. 근데 reason 써도 돼. reasons. 이유. 부상을 얼음주머니로 부상을 치료하는 것의 이유도 괜찮아. 이점, 이유 다 될 수 있는 거야. 주제 나오면 제일 쉽겠죠. 주제, 그 다음에 순서. 어휘 나오면서 제일 크다 그랬지? 문법, 요런 식으로.